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아까 얼핏 들으니까 세 분인가 뭐 처음 들어오셨다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강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 이번 9월부터 처음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요. 8월에 지금 이제 오늘 포함해서 세번 남았거든요. 오늘 8월 17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8월 24일, 그리고 마지막 8월 31일. 이렇게 세번 남았는데, 8월에 지금 이세 번은 이제 이 동료 지원과 교재, 요거로 이제 진도를 나갈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1부는 했으니까, 이제 2부, 동료 지원의 기본 철학에서 리커버리라고 하는 요 2부 이야기를 이제 오늘 다룰 생각입니다. 2부는 1장 리커버리의 개념, 2장 리커버리의 핵심 단어인 수용에 이르는 길, 3장 미국의 정신보건 소비자 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강의는 그냥 제가 쭉 읽어가는 식으로 강의를 할게요. 그래서 그냥 같이 그냥 책을 읽는다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눈으로 보면서 책을 펴놓고 보시면서 이제 강의를 쭉 들으시면 좋겠고, 책이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음성에 의지해서 그냥 제 소리를 쭉 따라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쭉 읽으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보충 설명만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장 리커버리의 개념에서 1. 세 가지 관점. 정신질환, 정신장애를 지닌 분들이 직면한 문제는 무엇이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세 가지 관점, 즉세 가지 철학, 세 가지 모델이 존재합니다. 치료 관점, 재활 관점, 그리고 리커버리 관점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이세 가지 관점은 모두 대등하게 존중되고 있으며, 각 관점을 따르는 전문가, 단체, 실무자 단체가 있고, 각 관점을 실천하는 현장과 실천 방법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치료 관점이 압도적 우위에 있으며, 국가 예산의 98% 이상이 그쪽으로 편중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아마 2017년이나 2018년 무렵에 썼던 것 같은데, 지금 한 이제 세월로 한 7, 8년 지났죠. 이 국가 예산의 98% 이상이 치료 관점으로 집행되고 있다. 이건 뭐 제가 생각해서 지금 조사해봐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활 관점은 그나마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과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당시에, 그 당시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라 했어요. 근데 뒤에 이제 법 바꾸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나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매우 미약하기는 하지만 다소는 실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커버리 관점은 가족과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다수의, 어쩌면 대다수 전문가들이죠. 우리나라의 대다수 전문가들조차도 리커버리라는 용어를 생소해야 할 정도로 그 개념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 관점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 관점은 병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증상을 없애고자 하며 가능하다면 병의 원인을 밝혀내어 병을 뿌리 뽑고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원인을 알지 못하기에 증상에 초점을 두고 증상을 줄여주거나 가능하다면 증상을 없애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을 지닌 전문가들은 자신을 치료자라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환자를 치료해준다. 환자는 내 말을 믿고 따르면 낫는다라고 생각합니다. 2. 재활 관점은 문제가 병 때문에 시작되기는 하지만 병 자체보다 당사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사회생활의 장애, 줄여서 장애가 문제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증상을 없애거나 병의 원인을 뿌리 뽑으려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사회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당사자에게 사회생활 기술을 가르쳐주고, 사회생활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 예로서 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합니다. 이 관점을 지닌 전문가들은
자신을 재활 전문가 또는 사례 관리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교육자라고 여기거나 또는 지원자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나는 환자가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3. 리커버리 관점은 당사자는 인생의 시련을 겪고 있으며 그 시련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문제이기에 의사결정의 주체, 실천의 주체는 당사자 자신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즉, 치료 전문가 또는 재활 전문가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당사자 본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당사자의 자기 의사결정권, 자존감, 정체감, 소속감, 욕구, 희망 등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또한 직접 경험에 의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같은 문제를 겪고 잘 극복해낸 사람들이 동료 전문가, 동료 지원자 또는 동료 상담자로 기능할 수 있으며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관점을 지닌 전문가들은 자신을 지원자, 동반자 또는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타인을 고치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으며 타인의 경험으로부터 새로운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해 나가는 연구자 또는 학습자의 자세를 견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듯 세 관점은 뚜렷이 대비되는 관점입니다. 이세 관점이 균형 있게 작동할 때 소비자들은 최선의 이득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소비자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리커버리 관점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장의 주제가 세 가지 관점이라고 하는 주제였는데, 그거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 이 리커버리라는 용어의 번역에 관하여. 리커버리는 우리말로 흔히 회복이라고 번역하지만, 재기, 극복 또는 성장으로 번역할 수도 있으며,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이 용어와 관련된 학술 논문에서는 앤소니의 정의가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커버리는 개인의 태도, 가치, 감정, 목표, 기술, 그리고 또는 역할이 변화하는 매우 개인적인, 즉 개인 특유의 과정으로 묘사되고 있다. 리커버리는 질병으로 인한 제약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만족스럽고 희망적이며 공헌하는 삶을 사는 방식이다. 리커버리는 개인이 정신질환의 파국적 영향을 극복하며 성장함에 따라 자신의 삶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발달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다니엘 피셔 박사와 그가 설립한 NEC, 전국 역량강화센터, 영어로는 National Empowerment Center는 리커버리라는 용어를 정신질환자로 남아 있기보다 사회적 역할 수행을 통해 지역사회로의 참여를 재개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자신의 삶의 통제력과 학생, 근로자, 부모 등과 같은 주요한 사회적 역할을 다시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계 맺기,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타인을 신뢰하는 것, 발달의 순환을 다시 돌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힘을 얻는 것, 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정의에서 볼수 있듯이 이 용어는 병에 초점을 둔 용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리커버리라고 하는 용어는 병에 초점을 둔 용어가 아니라 삶에 초점을 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회복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알코올 중독 분야에 이 용어가 도입되었는데, 알코올 단주자들이 이 용어를 회복으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AA, 즉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은 회복의 12단계로 개인의 변화 단계를 파악하는데, 이 개념은 궁극적으로 영성 회복에 초점을 둔 개념입니다. 그렇기에 자만과 겸손을 대비시키며 겸손을 강조합니다. 이렇듯 영성 회복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면 리커버리는 회복으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적절합니다. 하지만
병과 관련하여 이 용어를 쓸 때에는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즉, 병으로부터의 회복이라고 하면 그것이 마치 완치 또는 병의 호전을 의미하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리커버리라는 용어는 병 자체가 아니라 병으로 인해 시련을 겪고 있는 인생으로부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를 임상적 회복으로부터 구분하기 위하여 전인적 회복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리커버리는 완치, 영어로는 큐어, 리커버리는 완치, 즉 큐어가 아니라 치유, 즉 힐링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질병이 아닌 성장과 관련이 있고,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미래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복구가 아닌 변형, 영어로는 transformation, 변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의 한자를 뜻풀이하면 이전의 상태를 되찾는다는 뜻인데, 이는 방금 살펴본 리커버리의 의미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1990년대 초반부터 리커버리라는 용어를 재기라고 번역해왔고, 제 박사 논문에서도 재기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경우 이것이 인생과 관련된 용어라는 점이 명확해지고, 과거 상태로의 회귀 또는 복구가 아니라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인생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살아납니다. 이렇게 지난 25년간 저는 이 용어를 재기라고 번역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러니까 2017년, 18년 무렵에, 7, 8년 전에, 전쯤에 저는 이 용어의 번역을 다시 고민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용어와 이 관점이 아직까지도 국내에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커버리 관점은 미국과 유럽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체험한 내적 경험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제기된 관점이며, 소비자 단체에서 특히 강력히 주장하는 관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소비자, 즉 당사자들의 내적 경험에 대한 연구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소비자 단체 또한 그 활동이 매우 미약합니다. 이러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겠지만, 용어 번역의 문제도 이 용어와 이 관점이 국내에 제대로 보급되지 않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 용어와 이 관점이 국내에 제대로 보급되려면 치료 관점, 재활 관점, 그리고 리커버리 관점이 서로 분명하게 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존의 시각과는 전혀 다른 시각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용어 번역을 회복이라고 하게 되면 치료 관점과 회복 관점, 미 용어를 회복이라고 번역하면 치료 관점과 회복 관점이 잘 대비되지 않고 비슷비슷한 관점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재기라고 번역하면 이 문제가 다소는 나아집니다. 즉, 치료 관점과 재기 관점은 서로 다른 관점이라는 느낌이 보다 강하게 듭니다. 하지만 학술 논문이나 번역문 등에서 현재까지는 재기라는 번역이 거의 채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최근에 용어 번역 문제를 다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피셔 박사는 A New Vision of Recovery라는 그의 책에서 번역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리커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리커버리 개념을 다른 언어와 문화권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더 깊어졌다. 리커버리를 스페인어로 번역하면서 선택된 첫 번째 단어는 리큐페란인데, 이것은 리큐페레이션, 만회를 의미한다. 번역 과정에서 번역자들은 영어에서의 리커버리의 의미가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삶의 리커버리를 의미하는 리코브로 데라 비다, 인생의 회복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한국어에서는 인간다움의 회복, Recovery of One's Humanity, 인간다움의 회복이 가장 적합한 번역으로 선택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정신질환의 가장 파괴적인 측면은 질병으로 인해 붕괴되고 낙인화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인간다움, 과로하고 인간성의 상실인 것이다. 제가 이제 번역하면서 중간에
중략을 했고, 우리는 인간이 첫 번째 언어가 되길 원한다. 인간이 첫 번째 언어가 되길 원한다. 우리는 사람을 특정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 그러니까 특정 범주로 분류한다는 말은 이제 조현병 환자다, 조울증 환자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서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분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가지는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지닌 존재로 보이기를 원한다. 우리는 존재의 모든 차원에서 정신과 육체와 영적인 모든 단계에서 인격적인 존재로 보이기를 원한다. 우리는 단순한 화학적 합성물이 아니다. 우리는 각자가 지닌 고유한 꿈과 열망을 기초로 자신의 풍성한 삶을 만들어가는 건축가가 되길 원한다. 그러니까 건축가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의 인생의 건축가가 되길 원한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다니엘 피셔 박사의 글을 제가 번역해서 인용해 봤고요. 저는 회복이라고 번역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이 병으로부터의 회복인 듯한 착각을 주게 되면, 리커버리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의미가 심하게 훼손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용어의 의미를 직역하지 않고 의역하자면,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커버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것이 역경을 통한 성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커버리를 그냥 우리가 회복이라고 번역할 때 병으로부터의 회복이 아니라 인생에서의 회복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의미고요. 따라서 이게 병으로부터의 회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임상적 회복이라고 한다면 리커버리는 인생으로부터의 회복이기 때문에 전인적 회복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이 의미상으로 볼때 역경을 통한 성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추천 동영상에서 제가 하나를 올려뒀고요. 그 다음에 PPT가 나오는데 PPT도 그냥 내용만 쭉쭉 읽으면서 지나갈게요. 관점, 치료, 재활, 재기 뭐 이용해서. 요게 이제 제가 이 역경을 통한 성장, 리커버리 공부 모임에서 제 1회 2018년 4월 28일에 올렸던 그 영상에 사용했던 PPT를, 그 영상의 제목이 유튜브 동영상 제목인 거 촛불 추천 99. 요거 지금도 남아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한 초기에 올렸던 영상들을 화질이 안 좋고 음질이 안 좋다 해서 대거 날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아있는지 지금 또는 제가 없애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촛불 추천 99. 역경을 통한 성장에서 리커버리 공부 모임 제1회 왜 삶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올려뒀던 2018년 4월 28일 강의 자료네요. 거기에 사용했던 PPT입니다. 이 PPT를 제가 빠른 속도로 그냥 쭉 읽어갈게요. 관점에서 치료, 재활, 재기 모형에서 정신장애는 병 자체보다 병의 결과를 극복하기가 더욱 어렵다. 그래서 앤소니가 1990년도에 했던 말, 그의 논문에 있는 구절을 인용을 했고요. 병의 결과, 그래서 병의 결과는 제일 처음에는 증상 출현으로부터 병이 시작되지만 이어서 사회생활 붕괴가 오고 심리적 붕괴가 온다. 제가 많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증상이 생긴 이것을 우리는 질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자, 좁은 의미에서의 치료, 세라피라고 하는 관점이다. 그 다음, 사회생활 붕괴를 우리가 이것을 장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재활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사회생활을 다시 자라게 해야 된다. 심리적 붕괴라고 하는 것, 심리적 붕괴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좌절, 심리적 좌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것이 재기다, 리커버리다. 라고 제가 이제 개념을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그 다음에 생물 심리 사회 모형이라 해서 치료 모형은 생물학적 측면을 강조하고, 재활 모형은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고, 리커버리 모형, 재기 모형은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모형이다. 제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 치료 모형의 관점에서는 발병과 재발의 원인을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으로 설명한다. 즉, 그래서 뇌의 취약성과
사회적 스트레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리적 대처 능력의 부족. 이세 가지가 서로 겹쳐질 때 발병하는 것이다. 그래서 뇌의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요인이고, 사회적 스트레스는 사회적 요인이고, 심리적 대처 능력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요인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병한다라고 하는 것이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이다 하는 것이죠. 치료 모형에서 이런 관점을 취한다는 거예요. 병이 왜 발병하느냐 했을 때. 그리고 이 치료 모형의 관점, 치료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의료 모형이고, 달리 말하자면 질병 모형이고, 달리 말하자면 이것은 결합 모형인데, 어떻게 가정하느냐면 건강한 상태, 원래 건강한 상태였는데 발병해서 질병 상태로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 발병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증상이 생기면 이걸 발병이라고 한다. 건강한 상태에서 증상이 생겼기 때문에 발병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질병 상태에 들어가 있다. 이 질병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회복,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증상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데, 증상의 제거에 필수적인 것이 약물 치료다.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 질병 증상을 제거할 수 있고, 증상을 제거하는 것이 곧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 증상을 제거하고 나면 그 다음 증상이 없는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유지요법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도 약을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건강이 유지된다. 이런 관점으로 의료 모형은 보고 있다, 치료 모형은 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에 비해서 재활 모형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치료 모형, 재활 모형, 리커버리 모형을 제가 지금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치료 모형은 그렇게 보고 있고, 재활 모형에서는 제일 처음에 손상, 병의 증상이 생겨나는 걸 재활 모형에서는 손상이라 하는데, 영어로는 impairment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병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손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료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재활 모형에서도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 손상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다리를 다쳤다, 뭐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쳤다 하면 이 다친 다리를 치료하는 것, 내지는 필요하다면 수술해서 잘라내는 것, 이런 것들은 의료적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손상에는 이제 치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 손상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기능 결함이 온다. 손명자 교수님께서 이것을 기능 결함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disability예요. 디스어빌러티는 기능 저하, 정확한 의미로는 기능 저하라고 표현해야 되죠. 기능 저하, 능력 저하, 능력 저하, 디스어빌러티, 능력 저하라고 생각을 해요. 디스어빌러티, 인어빌러티하고 어떻게 다르냐? 인어빌러티라는 단어는 무능력, 원래부터 능력이 없는 것을 inability라고, disability는 원래는 능력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현재 그 능력이 발휘되지 않고 있는, 그 능력이 이전보다 못해진 것, 그걸 disability라 해요. disability를 손명자 교수님께서 기능결함이라고 번역을 하셨고, 이건 그냥 그대로 번역하자면 능력 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disability가 생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역할 장애, dysfunction이 생긴다. 이것은 그냥 번역하면 역기능, 지금 심리학에서 dysfunction은 역기능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걸 손명자 교수님께서 역할 장애라고 번역을 하신 거죠. 이건 그 의미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번역하시는 의미예요. 즉, function이 안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저하되게 되면 원래가 자기가, 원래 자신이 잘 수행하던 역할을 못하게 된다. 어떤 의미냐 하면, dysfunction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다리를 다쳤다. 다리를 다치므로 해서 dysfunction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리를 다치게 되면은 잘 걷지를 못하게 된다. 걷지를 못하게 되어서 침대에만 있게 된다. 걷지를 못하게 된다. 휠체어를 의지하거나 또는 목발을 짚어야 된다. 아무튼 제대로 걷지를 못하게 된다 하면 이게 disability예요. 걷는 능력이 저하된 것이죠. 걷는 능력이 저하되면 dysfunction이 생긴다. 학교, 학생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다. 그러면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못 해낸다.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못 해낸다. 주부로서의 역할을 못 해낸다. 라고 하는 것이 디스펑션이에요. 자기가 수행해야 될 기능을 수행을 못 해낸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역할 장애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고, 디스펑션이 오게 되고, 디스펑션이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사회적 불일이 디스 어드밴티지. 가 오게 된다. 디스어드밴티지를 사회적 불이익이라고 손명지하 교수님께서 번역하셨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 이 디스어드밴티지, 사회적 불이익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것이 다시 디스펑션, 즉 역할장애를 심화시키고 이것이 디스어빌리티, 기능결함을 심화시키고 그럼 다시 임페어먼트, 손상을 심화시키고 손상은 기능결함을 가져오고, 기능결함은 역할장애를 가지고, 역할장애는 사회적 불이익을 가져온다. 다시 사회적 불이익은 역할장애를 심화시키고, 역할장애는 기능결함을 심화시키고, 기능결함은 손상을 심화시킨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돌아간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라는 개념 이외에, 치료라는 행위 이외에 왜 재활이라는 행위가 필요하냐?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는 임페어먼트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치료지만, 임페어먼트 자체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이지만, 재활은 이 disability, dysfunction, disadvantage. 요거에 개입하는 것이 재활이다. 즉, 그런데 이 disability, dysfunction, 그리고 disadvantage라고 하는 이것은 병 자체가 아니다. 병의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장애라고 하는 것은 병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병의 결과에 개입하는 것이 재활이다. 그래서 기능결함, 디스어빌리티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능력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능력을 더 갖출시켜 훈련시켜주는 것이고, 디스펑션, 역기능, 내지는 역할장애 부분에 개입하는 것이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 불이익 부분에 이제 개입하는 것이 편견 해소라든지 권익 옹호라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 나오네요. 그 치료와 재활의 방법에서 이제 재활에서 그래서 손상 부분에 개입하는 것이 치료라고 했는데 손상 부분에 개입하는 것은 증상을 제거한다. 이걸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한다. 이건 치료의 영역이고 재활의 영역에서는 기능결함, 즉 디서빌리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능을 증진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능력을 증진시켜야 된다. 능력 증진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기술 훈련, 그리고 환경 지원, 이런 걸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역할 장애 부분을, 디스펑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할 부여를 해야 된다. 역할 부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임파워먼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할 증진이다. 권익 옹호다, 권익 증진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 역할 부여를 해야 되는데, 역할 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따른 필요한 재활 상담, 환경 지원, 이런 걸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역할 부여,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불이익 부분에 개입하는 것이 권익 증진. 이제 권익 증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편견 해소를 해야 된다.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것이 이 역할 장애 부분을 해결할 때에도 우리가 임파워먼트라는 용어를 쓰고 사회적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활동에도 우리가 임파워먼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아무튼 임파워먼트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애드보커시, 권익 증진이나 임파워먼트, 여기에 역할 부여라고 하면 임파워먼트는 역할 부여를 의미하고 애드보커시, 권익 증진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둔 것은 애드보커시, 권익 옹호, 권익 증진. 애드보커시를 의미하죠. 영어로는 애드보커시예요. 이 제도 개선, 편견 해소, 이런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재활을 해야 된다.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자면 세 가지죠. 한편으로는 첫 번째로는 능력. 그의 능력을 더, 능력이 이전보다 못해졌으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측면에서의 능력이죠. 하나는 일하는 데에서의 능력. 그러니까 일이나 공부. 이건 같은 의미예요. 일이나 공부를 하는 데에서의 능력이 저하가 되어 있으니까 이 능력을 다시 높여주는 활동을 하는 것. 또 하나는 대인관계 능력이 저하되어 있으니까 대인관계 능력을 높여주는 것. 이렇게 해서 이것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제공이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 연습이에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것에 비해서 그 다음에 디스펑션을 개선하는 건 뭐냐? 디스펑션, 역할 장애는 왜 오느냐? 역할 장애는 단순히 능력이 부족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역할을 못 하는 것이죠. 역할 장애는 두 가지에서 오는데 하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 수도 있고 하나는 사회적 불이익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역할 장애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능력이 안 되는 거를 자기 능력을 높여줌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교육훈련 방법인데 교육훈련 방법 말고 능력은 안 되지만 그 능력을 보완해 줄수 있는 거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 능력이 올라가겠죠. 이런 방법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제공한다든지 보행 능력이 안될 때에 휠체어를 제공한다, 목발을 제공한다. 내지는 요새 밭일 같은 거할때 노인네들 힘들 때 요새는 로봇, 뭐 간단한 그 기계, 뭐 다리에 부착하면 다리 힘이 세진다든지 걷는 능력이 있다든지 허리 같은 데뭐 부착하면 훨씬 수월하게 몇 배로 더 무거운 걸잘들수 있다든지 뭐 등등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농촌에서도 보면 이제 착용하고 일하고 한다고 하던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나의 능력이 부족할 때 능력을 보완하는 방법을 해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게 있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디스펑션 이 역할 장애 디스펑션 역 기능이라고 심리학에서 번역하는 용어 내지는 손명자 교수님이 역할 장애라고 번역한 이 부분 디스펑션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이렇게 보완적인 수단을 제공해 줌으로써 능력이 향상되게 해서 이것을 해 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회를 제공해 줘서 예를 들어서 취업을 알선해 준다든지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예를 사회적으로 따지자면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슬로프를 설치해 준다든지 또는 보도가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끔 보도를 울퉁불퉁하지 않게 반듯하게 정비해 준다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디스펑션을 줄여주는 그런 방법들이거든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지원을 해준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회, 그가 능력 발휘를 하기 수월하게끔, 그가 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수월하게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다, 여러 환경적 개선을 해준다. 이런 게 전부 다 디스펑션에 개입해 주는 방법이죠. 그 다음 이제 사회적 불이익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직장에 취직하려고 했더니 지난 몇년 동안 뭐 했느냐라고 물을 때 대답할 바가 없다라고 할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찌됐건 불이익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여하에 불이익이 오지 않게 막아줄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불이익이 많아요. 사회적인 편견이라든지 때문에 애초에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들이 꽤 많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편견 해소를 위한 것이 필요하다. 이런 건다 재활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꾸만 치료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앞에 그랬잖아요. 예산의 98%가 치료에 들어갑니다. 예산의 98%가 치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쪽에 사용되는 예산의 98%가 치료에 들어가고 재활에 기껏해야 한2%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리커버리, 재기, 리커버리에는 제가 볼때 예산 0%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제 이야기가 적어도 예를 들어서 뭐 30대, 30대, 30으로 가든지 비슷한 비중으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넘어갑니다. 그랬을 때 자, 가장 심각한 결과가 역할 장애다. 사실은 왜 문제가 돼? 병이 왜 문제가 되느냐? 병이 병 자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병 때문에 자신의 사회 속에서의 위치를 잃어버린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된다. 이게 제일 심각하다는 거예요. 학생이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돼서 결국 학교를 못 다니게 되고, 직장인이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고, 또 가정 내에서 주부가 주부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고 장남이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고 친구가 친구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된다. 역할을 못하게 됨으로 해서 사회 속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정신장애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할장애이다. 즉, 가정과 사회 속에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상실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개입의 초점은 그에게 적합한 역할을 찾아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신재활의 꽃은 직업재활이라 한다. 자, 직업이 있어야지만 그때부터 사람 대접받는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인데. 아무튼, 결국 우리가 지금 치료라고 하는 게 뭐냐? 재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는 활동에 우리가 지금 뭐를 위해서 지금 노력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재활에서는, 치료에서는 병의 증상을 없애야 된다. 병의 증상만 없애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될 거라고 치료는 가정한다라는 거예요. 치료적인 관점에서는. 치료 전문가들은 그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증상만 없애면 이 역할은 저절로 다시 찾아진다. 증상만 없애면 애 학교로 돌아가서 학교 생활을 얼마든지 잘한다. 증상만 없애면 얼마든지 취직할 수 있다. 증상만 없애면 다 된다. 나머지는 자동으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경험상 보시라고요. 우리 가족들이나 가족들이나 당사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증상만 없앤다고 해. 증상을 없앴더니 자동으로 내 역할이 되찾아지더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증상을 없애려는 노력과는 별개로 증상을 없애려는 노력을 하지 말자 소리가 아니에요. 증상 없애려는 노력도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노력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그의 역할을 되찾아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에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해야 된다. 이런 종류의 전문가들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 학생이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시스템. 그리고 그런 전문가. 직장인이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취업할 수 있게끔 훈련시켜주고 취업 알선해주고 취업에서 자기가 정착할 때까지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전문가. 이런 종류의 전문가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대인관계가 안될때 대인관계를 다시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교육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친구를 소개해주는 이성을 소개해주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그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같이 의논해주고 끊임없이 그것을 해낼 때까지 뒷받침해주는 그런 전문가,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역할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증상 없어진다고 자동적으로 역할을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증상은 증상이고 역할은 역할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활 개입에서는 이 역할 장애가 제일 심각한 문제다. 이 역할을 할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해주게 하려고 하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약물 치료 위기 개입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신체 건강 관리와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일들, 사회 기술 훈련, 거주지 재활이라고 해서 지가 편안하게 살수 있는 집도 마련돼야 되고 직업 재활, 교육 재활, 학교 다시 다니도록 하는 걸 교육 재활이라 해요. 직업 재활, 교육 재활, 그리고 소득 지원, 권위 공호, 환자 모임 동료 지원. 가족교육, 가족상담과 같은 이런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이 빨간색으로는 이것만이 치료개입법이고 나머지 다 재활개입법이다. 이런 다양한 재활개입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 재활개입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운데 제가 재활상담 사례관리라 해놨잖아요. 재활상담과 사례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직업재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치료개입법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건 하나가 약물치료고 또 하나가 위기개입이죠. 그래서 이번 치료라고 하는 것은 위기개입의 한 가지 방법이에요. 위기시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위기시에 우리는 병원에 입원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득달같이 정신건강전문가들이 파출소에서 사람이 집으로 출동해 주듯이 전화 한 통만 하면 집으로 출동해 주듯이 전화 한 통만 하면은 정신건강전문가들이 두세 명이 집으로 바로 그냥 한두 시간 안에 바로 집으로 들어와 주는 이 방문 시스템이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위기 개입 방법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종류의 위기 개입은 전혀 없죠. 전혀 없고 무조건 입원 치료만 이제 위기 시에 할수 있는 게 입원 치료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위기 개입법도 사실은 다양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그다음에 또 가장 대표적인 위기개입법이 급할 때 전화해서 의논할 수 있는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한
가족이든 당사자든 누구든 24시간 전화 상담할 곳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존의 24시간 전화 상담 제도가 되어 있지만 그 24시간 전화 상담 제도들은 보면은 거의 자원봉사 인력에 의존하고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저거는 전화 상담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이 급해서 자기가 너무 심하게 불안해서 두려워서 환청이 들려서 등등 쩔쩔맬 때 또는 막 자살 충동이 막 올라와서 할 때 그때 전화해서 정말 제대로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갖춰야 되는 매우 중요한 게 24시간 전화 상담 시스템. 가족이든 당사자든 누구든지 전화하면 전문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전화 상담 시스템. 그리고 가정 방문 시스템. 급해서 전화하면은 특달같이 전문가들이 한 팀이 집으로 쫓아 들어와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위기 개입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지금 사실은 도입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치료 모형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재활 모형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말씀드렸고, 이제 재기 모형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해서 정신질환 당사자의 삶이라고 해서 재기 모형에서는 당사자 입장에서 병이란 무엇인가 해서 봤을 때 발병을 기점으로 당사자는 이전과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이건 제 교육에서 자주 제가 보여주던 그림이죠. 이게 산등성이 길을 걷는 거에 비유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보통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산등성이 길을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당사자들이 제가 무지개 빛으로 표현했는 게 절벽에서 굴러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비유해서 그림을 그린 거죠. 이 비유가 뭐냐면 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꿈꿔왔던 길, 자기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 보통 사람들처럼 걷던 이 길을 못 가게 되고 낯선 삶을 살게 된다. 그때부터 자기가 전혀 꿈꾸지 않았던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낯선 삶 미 시작이 된다. 발병을 기점으로 당사자는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된다. 그래서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병 자체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바꿔버린 하나의 인생 사건이다. 인생을 바꾸어버린 하나의 대대적인 어떤 사건이다. 인생 사건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낫는다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병에만 신경을 쓰면 안 된다. 병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커버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임상적 회복과 전인적 회복 했는데 임상적 회복도 뭐 리커버리의 한 부분이겠지만 리커버리는 전인적 회복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재기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의 차이점에서 회복은 병 중심적인 용어다. 재기는 병과는 관련이 없는 용어다. 인생 중심적인 용어다. 회복은 과거, 즉 발병 이전의 상태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재기는 과거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용어이다. 이렇게 되고 재기 개념의 등장에서 이 재기 개념은 소비자들의 자서전과 수기를 통해서 등장한 학술, 결국은 이제 나중에 학술적인 개념이 된 것인데 그 이전에 원래는 소비자들의 자서전과 수기인데 이것을 1990년도에 앤소니가 이에 대한 논문을 써내요. 그래서 자기가 소비자들의 이 수기를 그러니까 우리 회복된 당사자들이 써낸 수기들을 쭉 분석을 해봤더니 전문가들이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은 관심을 안 기울이는 용어가 나오더라. 그게 뭐냐 리커버리. 수도 없이 전문가들은 맨날 증상 그리고 기능 그러니까 치료 전문가들은 증상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재활 전문가들은 기능 한편 어빌리티와 펑션 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당사자들의 회복 수기는 온통 리커버리라는 단어로 점철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리커버리하는 과정에서 어쩌고저쩌고 내가 리커버리하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내가 리커버리하는데 도움이 된 건 뭐고 방해가 된 건 뭐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 리커버리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리커버리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그 개념조차 연구를 안 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 리커버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과정에 대한 연구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앤소니가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할 때 이 리커버리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용어의 개념 이 용어의 개념과 이 용어와 관련된 연구를 해야 된다. 리커버리가 도대체 뭐냐? 리커버리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리커버리의 촉진적 요소는 뭐냐? 리커버리의 방해 요소는 뭐냐? 이런 걸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는
논문, 그걸 촉구하는 논문을 1990년도에 써낸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폭제가 되어서 이 앤서니가 미국의 정신재활 분야에서 워낙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의 그 논문을 기폭제로 해서 1990년대, 2000년대에 리커버리에 대한 연구들이 엄청나게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정부가 1990년도에 매년 9월 달을 국가 리커버리, 그러니까 국가 재기 달로 지정했다. 내셔널 리커버리 먼스라고 이제 매년 9월을 그렇게 해서 9월 달에 대대적인 여러 행사가 열리게 했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샘사 제가 전에 또 얼피덜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보건복지부 안에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정신건강정책과라고 해서 하나의 과로 돼 있어요. 이 과의 과장은 4급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요 샘사의 이 장이, 샘사의 장이 차관인지 차관보, 차관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샘사의 장은 차관보예요. 그러니까 샘사는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 Administration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약물 남용 및 정신건강 서비스국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약자인데, 이 샘사, 넌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걸 제가 과거에는 이걸 국이라고 번역했는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국장은 2급 공무원이 국장이에요. 2급 공무원이 국장인데 샘사는 차관보가 장이라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청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장관 밑에 청이라는 조직은 차관이 장을 맡아요.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뭐 등등 무슨 청이라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청보다 약간 약한데 차관 보니까 어찌됐건 청이라고 번역해야 더 가깝다는 거예요. 약물 남용 및 정신건강 서비스 청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는 4급이 그 조직의 장을 맡고 있는 이 정신건강을 총괄하는 부서의 4급 공무원이 장인데 여기는 차관보가 장이니까 국가에서 이 정신건강 문제를 생각하는 위상이 다르죠. 예산이 다르죠. 다른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실 텐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정책과 이런 데 들어가 보시라는 게그 홈페이지하고 샘사 홈페이지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비교해서 대조해 보십사. 그런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신장애인을 돕기 위해서는, 내지는 정신질환자를 돕기 위해서는, 그들의 심리적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장애 내지는 정신질환을 겪어내는 당사자의 내적 경험 내지는 심리적 경험을 재기 과정이라고 한다 하는 것이고, 재기는 비록 자신의 증상을 완전히 책임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증상을 책임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인생 사건이라고 한다면 재기의 주체는 정신장애인 본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주체는 정신장애인 본인이라는 거예요. 성직자든 전문가든 가족이든 친구든 기타 환자에게 소중한 사람들은 다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다. 주체는 정신장애인 본인이다. 또한 질병이라든지 사회적 편견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주변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본인 자신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고. 자, 용어의 차이점에서 치료와 재활. 치료라는 용어와 재활이라는 용어는 이건 전문가 주도적인 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다. 그러니까 치료 전문가다, 재활 전문가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학위를 가진 전문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지는 자격증을, 그쪽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치료다, 재활이다는 것은 객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재활이 되었다, 재활이 안 되었다 할 때는 직장이 있나, 없나, 뭐 친구의 수가 어느 정도인가, 뭐 등등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비해서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사자 주도적 활동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주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용어.
이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가 척도인 것이죠.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리커버리의 과정이라고 해서 제가 이것도 강의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발병을 하게 되면 사회적 붕괴가 오고 심리적 붕괴가 온다. 이것을 더 자세히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처음에 충격 혼란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부인 단계가 있고, 우울 단계가 있고, 분노 단계. 그래서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때 수용 단계, 대응 단계, 권위 공부 단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크게 볼때 우리 당사자들의 리커버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무너지는 과정, 하나는 다시 일어서는 과정. 이렇게 두 단계로, 두 시기로 나누어 볼수 있다. 무너지는 시기, 다시 일어서는 시기. 그래서 무너지는 과정, 다시 일어서는 과정. 이렇게 되는데, 무너지는 과정을 특징 짓는 단어가 절망이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특징 짓는 단어가 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무너지는 과정에서의 자아 정체감은 병 중심적 자아 정체감이다. 자기 자신을 환자라고 규정한다. 또는 환자가 아니다 라고 규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병 중심적인 자아 정체감이 중심이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는 병과는 무관한 자아 정체감이다 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그래, 나한테 조현병 있어, 조울증 있어.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학생이야, 나는 선생이야, 나는 미술가야, 나는 음악가야 라고 하는, 그것이 자신의, 또는 나는 한 가정의 가장이야, 아빠야, 남편이야, 이런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전체적인 이 재기 과정을 염두에 두고 당사자를 대해야 된다. 겉보기에는 우리가 못해졌다, 상태가 나빠졌다라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나가는 과정이다, 낫는 과정이다 하는 게. 겉으로 볼 때는 점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화만 내고 있고, 막 우울해서 방에 틀어박혀 있고, 화만 내고 있고, 나중에 되면 꼼짝을 안 해요. 무감각, 완전히 무감각해진 단계. 완전히 무감각해졌다가 어느 날인가 드디어 수용. 이 전환점은 수용이라고 하는 게 있죠. 수용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때까지 자신이 그렇게 못 받아들이던 것을 어느 날인가 받아들인다. 자신의 인생이 무너졌다. 별볼일 없어졌다. 자기가 지금 이러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자신이 꿈꾸던 인생이 완전히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버렸다. 이런 걸 어느 날인가는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것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서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현실을 못 받아들이면 그때는 여한 노력을 해도 계속 헛노력을 하는 게 돼서, 계속해서 노력하지만 애는 쓰지만 끊임없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결국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진짜로 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전환점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이제 병과 자아 정체감의 관계라고 해서, 병 중심적인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병을 중심에 두고 자신의 삶을 생각한다. 자기를 환자라고 생각해서 완전히 스스로 열등감과 수치심을 느끼면서 지내든지, 아니면 자기는 환자가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환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는 데 초점을 두든지, 아니면 나는 환자는 환자지만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나는 아주 모범적인 환자다, 나는 환자지만 성공한 환자다, 이런 데에다가 자신의 가치를 두든지, 이거 전부 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둔 그런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비해 병과는 무관한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그래, 병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그건 나의 일부일 뿐이야. 나한테는 병보다 훨씬 더 중요한, 소중한 어떤 것이 있어. 그것이 뭐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미술이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내 가족,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나한테는, 또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나한테 병보다 훨씬 더 소중한 뭔가가 있어라고 해서 자신의 삶을 병과는 관계없이 규정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병과는 관계없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계속 최근에 이야기하는 것이 삶의 중심자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삶의 중심에 정말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할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병은 이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히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정말로 있어야 할 어떤 것이 없을 때그빈 공간을 차고 들어오는 것이
병이다, 증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정말 소중한 어떤 것이 새롭게 자리 잡게 해야지 된다 라고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외상후 성장이다. 또 앞에서 했던 이야기로 따지면 외상후 성장이란 역경을 통한 성장이다. 리커버리는 역경을 통한 성장이다. 정신장애인은 병 자체가 아니라, 정신장애인 내지는 정신질환자는 병 자체가 아니라 변해버린 자신의 인생을 두고서 투쟁한다. 그들은 단순히 병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과 싸우고 있다. 자신의 인생을 두고서 투쟁한다. 따라서 재기의 리커버리의 주체는 당사자 본인이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자기 결정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커버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의 발달 과정이다. 성장 과정이다. 나아가서 변형 과정이다.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이게 사람이 통째로 바뀐 걸로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전에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되는 거. 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 과정이다, 성장 과정이다, 또 변형 과정이다. 한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리커버리의 결과는 뭐냐? 이 오랜 세월을 투쟁한 결과는 뭐냐? 자기 사랑이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진짜로 사랑할 줄 알게 되는 사람. 자기 사랑이다, 자부심이다, 자신감이다, 인격 성숙이다라고 하는 이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지만, 무너졌다가 결국 다시 일어서는 이 과정을 겪게 되는데,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다는 게 내면에서 무너졌다가 이게 다시 일어서는 것.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도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의 내적인 세계가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것으로 의미하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이 의미하는 바가 결국은 그래서 그 결과가 자기 사랑이다, 자부심이다, 자신감이다, 인격 성숙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재기 개념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면 재기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삶에 끼어든 한 가지 인생 사건이다. 따라서 병 자체나 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당사자의 삶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시간에는 이제 제가 오늘의 첫 시간에 드린 말씀이 세 가지 관점을 지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치료 관점, 재활 관점, 그리고 리커버리 관점. 이세 가지 관점을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 리커버리라고 하는 용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 거냐. 우리가 지금 계속 관행적으로 회복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회복이라고 번역하면 자칫하면 의미 전달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리커버리를 저는 재기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리커버리의 정확한 뜻은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고 하는 의미이다.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돼서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2장 리커버리의 핵심 단계인 수용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분에 10분 쉬겠습니다.